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채널 제가 급하게 짠 왔습니다. 왜일까요? 오랜만에 진짜 계양구 계산동에 3억 초반 3룸이 오픈했어요.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아쉬운 것도 있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저층부예요.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조망이 살짝 조금 아쉬워. 하지만 주방 크고 안방 크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그 정도면 됐잖아요. 3억 초반입니다. 3룸 궁금하시죠? 바까바까. 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겹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주차장 입구도 두 개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쪽에도 하나에서 총 두 개예요.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공동연관 비밀번호 있고요. 안쪽에도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입니다. CCTV는 요즘에 너무나 필수죠. 바까바까. 계양구 계산동 3억 초반 가자. 가자. 오랜만에 계양구 계산동에 3룸이 3억 초반이에요. 완전 넓은 평수는 아닌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3룸이 3억 초반이다. 자, 이 사실을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 왔습니다. 자, 전실이에요. 전실이 생각보다 좀 깊이감이 있어요. 밑에 띄움 시공, 신발장, 키 큰 장 3칸, 그리고 일가소등 버튼. 집에 대한 결이 깔끔한 3룸이에요. 들어오세요. 중문 열고. 자,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이 메인 욕실.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3번방 사이즈를 일단 재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온도 조절기가 각 곳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즈도 2.5m, 2.7m 빌트인 에어컨 옵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일단 커요. 빌라치고는 이 정도 다용도실이면 폭은 큰 거예요. 길이는 엄청 길진 않지만 그래도 폭이 1.3m 나와요. 세탁기 건조기 올려 놓을 만큼 층고 높이는 됩니다. 바까바까. 자, 주방 옆쪽 공간이 뭔가 있습니다. 하하, 혹시 몰라서 단차를 좀 뒀더라고. 바로 이 공간. 이 공간에 건조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방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인 욕실 안 했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바까바까. 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 하부장, 원칼라, 도장 제품이에요. TMG 아닙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손잡이를 넣고요. 자,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뭐 인덕션 원하시면 인덕션을 바꾸시면 되고요. 이쪽에 식탁 자리. 이 안쪽에 그냥 냉장고를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여기에 크게 두세요. 앞쪽 공간을 살짝 이게 활용하신다면 수납장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탁 자리 여기 놓으시고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신다면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도 한 대 둘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된 김에 마지막에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들어오세요. 자, 안방이 일단 개방감 좋고 사이즈가 적게 나왔습니다. 자, 3룸 빌라치고 안방 이 정도 사이즈 흔치 않습니다. 보통 3m, 3.2m 나오잖아요. 4.3m 나오는 거지. 자, 사이즈가 3.2m입니다.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고 안방은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구조상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더라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계산동 신축은 3억 5천부터 시작하는데 이 집만 2층이고 저층부예요. 가격은 3억 3천이 안 돼. 바까바까. 자, 안쪽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이쪽에 환풍기 들어가 있고 샤워기 수전이 있어요. 아래에는 세면대랑 양변기 있는데 혼자 서서 샤워할 만큼은 공간이 나오고 볼일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바까바까. 자, 넓은 안방 보셨죠? 이번엔 2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2번 방 살짝 아쉬워요. 안방을 크게 뺐어요. 그래서 여기에 벽이 있어. 사이즈는 이쪽이 3179에 2.2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위에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고 일단 여기가 거실 창만큼 개방감을 줬잖아요. 이게 살짝 벽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이쪽 창문을 큼지막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조용한 주택단지 안쪽에 있어요. 실제 메인 상권은 제가 들여서 보여드리면 이 앞쪽과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셔야지 메인 상권이에요. 실제 여기 주거단지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바까바까.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 이번엔 거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했어요.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천까지 모두 다 자차로 30분이면 이용 가능한 지역이고 여기서 가까운 지하철역이 계양역도 있어요. 인천 1호선이니까 경인고대 입구역에서 계양역까지 가셔가지고 공항철도 이용해서 가신다면 서울 여의도까지도 진출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구나 서구 검암동이 예전에 핫했었어요. 그렇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아트 같은 경우에는 광폭타일과 템버블을 마무리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해요. 광폭타일을 마감을 해도 되잖아요. 그럴 거면 왜 이 동안만 템버블을 썼어? 포인트를 준 게 조금 아쉬워요. 광폭타일로 했으면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뭐 광폭타일 구해서 붙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폭은 3.6m인데 이쪽 쇼파의 길이가 어마무시해요.
이쪽에 대형 슈퍼 들어가고도 암마운 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와, 4,419가 나와. 우물 선정이 아주 잘 들어가고요. 저울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내부에 들어왔을 때 보일러를 안 틀었어. 따뜻해. 이쪽 방향이 사실은 고층부로 올라왔을 때는 체감이 잘 들어온 남향 부분이거든요. 아, 여기도 남향인가요? 근데 여기는 저층부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건물이 좀 가리는데 체감은 그쵸. 그쪽으로 방향해서 여기까지 이제 채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건물 자체는 채광을 받죠. 일조권은 방해가 안 되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가 3억 2,900. 빠까빠까. 그냥 오픈할게요. 조망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한 3억 초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을 제가 아까 빼먹었었죠. 자, 메인 욕실입니다. 깊이감은 일단 있는 구조고, 일단 타일이 동일하게 벽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은 미그마니 스타일 들어갔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메인 욕실 크기. 빠까빠까. 자, 오랜만에 계양구 계산동에 3억 초반 가자. 하지만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안방이 크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과 그래도 이 정도면 넓은 거실인 건 맞아요. 3번방 2번방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이 3억 초반입니다. 서울 진출읍 30분대 여의도까지 출퇴근도 지하철로 공항천도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런 위치에 있는 3룸 신축빌라가 3억 2,900입니다 오랜만에 3억 초반 3룸 현장에 나와서 저 박가가 촬영 왔습니다. 3억 초반 3룸 빌라 관심 가져주세요. 가자. 박가 박가.